현재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는 조금 더 오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종일 서늘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부터 낮 기온은 점점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전국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에 서울과 대전이 1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대전이 24도, 광주는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낮 최고 18도에 그치겠고요. 경기 북부, 고향은 2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경기 동부도 대체로 24도를 기록하겠고요. 경기 남부는 2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초여름 수준의 더위도 나타나다가 이후에는 다시 봄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